서거석 전북교육감 폭행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이기재 교수가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했습니다. 이 교수는 폭행은 분명히 있었다며 전북대 총장 선거에 도움을 받기 위해 위증을 했다고 진술했는데요. 서 교육감과 직접 연락을 주고받은 적은 없다며 위증교사 의혹과는 조금은 거리를 두면서 여전한 미스터리가 되고 있습니다. 정자형 기자입니다. 지난 2013년 동료 교수 폭행 의혹으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서거석 전북교육감. 폭행 위증 혐의로 별도의 재판을 받고 있는 이기재 교수와 피고인과 증인으로 재판정에서 대면했습니다. 재판 중이니까 지켜봐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재판은 이기재 교수의 위증 이유와 진술 신빙성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이 교수는 지난 2013년 전주 효자동의 한 식당에서 서교육감의 폭행은 분명히 있었다고 증언을 반복했습니다. 총장 선거에 득이 되지 않을 것 같아 위증을 반복했다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쟁점은 이제 서거석 교육감이 위증을 직접 지시했냐는 것. 이 교수는 지인인 전북대 김모 교수와 최모 씨 등의 권유에 따라 위증을 했고 기자들에게 보여준 사실 확인서도 작성했다며 한 발 물러섰습니다. 이기재 교수님한테 요구한 내용을 보면 그랬을 것이다라는 어떤 심증이 있는 거지. 교육감님 유리한 증언을 요구하셨잖아요. 서 교육감과 직접 연락을 취한 적은 없다고 부인한 것. 하지만 경찰 조사에서 서 교육감이 어깨를 두드리거나 1심 재판에서는 교육감이 눈을 깜빡이는 등 친밀감을 표하기도 했다며 연관성을 아예 부인하지는 않았습니다. 한편 서교육감 변호인 측 신문은 이 교수의 거짓말에 집중됐습니다. 이 교수가 평소 주변인들에게 서교육감이 총장 선거를 도와주겠다는 등 거짓말을 한 데다 폭행 당시 상황 설명도 재차 달라졌다는 것. 지난 2013년부터 근 10년간 뺨을 맞았다부터 휴대폰으로 이마를 찍혔다는 등 폭행의 태형이 달라져 왔다는 지적입니다. 설명이 매번 바뀌는 만큼 이 교수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주장입니다. 이에 대해 이 교수는 재판의 핵심은 폭행의 유무라며 평소 본인의 거짓말은 본질과 멀다며 수차례 답변을 거부하기도 했습니다. 소교육감이 직접 연관돼 있는지를 밝히는 것이 이제 검찰의 과제가 된 것. 재판부는 오는 6월 19일 이 교수를 다시 증인으로 세워 검사와 서교육감 측의 증인 신문을 추가로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정자영입니다.